러블린이에요. 러블린 오랜만이죠? 어저께 누군가 방문을 주셨는데요. 저의 이 좋은 이웃사촌이자 지인께서 방문하셔서 러블린이 걱정돼서 오셨다가 맛있는 빠방빠방을 선물 주셨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돌아온 러블린 맛있는 빠방빠방 먹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번 구경해 보실까요? 이 친구랑은 처음에 이게 뭐지? 하고 신기했었어요. 딱딱하고요. 요거는 이제 맛있는 마늘빵이라고 하고요. 요건 치즈빵이라고 해요. 그리고 너무 귀여운 초코송이. 과연 그 맛이 궁금해요. 오늘 비가 와서요. 코인 노래방은 갈 수가 없고, 요즘에 좀 많이 힘든 일로써 정신이 없었던 러블린인데요. 모처럼 힐링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치즈빵. 겉에는 뭔가 치즈가 녹아 있고요. 짜잔. 한입 맛볼게요. 달콤고소 부드러워요. 안에 약간 커스터드 크림처럼 치즈 크림 그런 게 들어있어요. 이번엔 빠밤빠밤빠밤빠밤 롤롤롤롤롤 마늘빵인데요. 개인적으로 러블리는 음식에서 마늘이 들어간 걸 먹지 않지만 마늘빵을 한번 맛보겠습니다. 아니야. 나 먹기 전에 여러분도 한 입. 여러분, 크게 하세요. 시작. 냠냠냠냠냠냠냠냠. 그럼 러블린도 한 입. 우와, 바삭하다. 겉에는 약간 달콤한 그왜 설탕이 약간 녹아있는, 그리고 속에는요 되게 바삭하고요. 기름기가 전혀 없어요. 우와. 제 건강을 생각하셔서 화공약품을 안 쓰는 이제 동네 빵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를 많이 다독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지인분들 덕분에 러블린이 발길이 차마 닿을 수 없는 곳까지 위치한 맛있는 것들을 많이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 삶이 더 행복해졌어요. 자, 요거 이 친구야는 뭔가 호떡 같기도 하고 설탕가 같기도 하고요. 공갈빵이냐? 너는 누구냐? 이거 진짜 커요. 러블린 얼큰인 건 아시죠? 이렇게 큰 빵이 있다니. 그렇다면 한 입. 소금 귀엽어요. 우와, 정말 고소하고요. 근데 기름기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참깨 특유의 고소함, 담백함, 그리고 기름기가 전혀 없으니까 무겁지 않아서 참 괜찮네요. 겉에는 약간 설탕? 약간 초코가 들어간 설탕물 그런 게 이제 발려져 있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귀여운 초코송이 이름을 제가 몰라서요. 러블린 마음대로 이름 짓기. 정말 귀엽게 생긴 예쁜 친구야가 있네요. 한번 맛을 볼게요. 우와, 브라우니 같아요.
근데 조그만 컵케이크 같기도 하고 한번 맛볼게요. 비가 오는 데다가 비가 오면 이제 통증이 더 뛰는 데다가 또 요즘에 좀 힘든 일이 있었더니 신부전증이 조금 있다 보니까 입맛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자, 요거 하나를 다 먹을 순 없기 때문에 한 입. 되게 부드럽고요. 촉촉하고 많이 달지 않아서 참 좋아요. 여러분도 한 입. 자, 출발합니다. 입을 크게 벌리시고, 아, 냠냠냠냠냠냠냠냠. 오, 러블린도. 냠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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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맛있는 빠방빠방 먹방은 끝! 요즘 조금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닌데요. 희소식이 하나 왔어요. 일단 러블린 계좌로 250만원 환불을 받았고요. 누적 업체로부터, 그리고 그 나쁜 갑질한 기사로부터 저희 아버님한테 이제 사과를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카드 결제하셨던 거 250이 다시 반환이 되었고, 다만 이제 저희 어머니 카드로 그었었던 롯데카드 부분이 아직은 미납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나라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181인데 그게 아직까지 반환이 안 됐다 그래요. 그래서 바로 어제 러블린의 아버님께서 담당 공무원을 찾아서 동사무소에서 나라 보조금 이제 반환금 신청을 내셨고요. 그리고 담당 공무원이 인성갑질한 나쁜 깃박이와 그리고 중앙의료계에 전화를 해서 명명백백히 야단을 쳤대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나라 보조금을 미납 시에는, 반납을 안 할 때는 반드시 형사처벌로 간다고 합니다. 업체와 깃박이가. 예, 그래서 이제 그거 반환 안 하면 자기네들이 형사처벌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반납이 되는 대로 또 소식을 전할게요. 참 할 말이 없네요. 뭐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부정적인 단어가 나올 것만 같아서 안 되겠고. 꼬미가 왔네. 꼬미도 인사를 드린대요. 우리 꼬미 좀 많이 컸어요. 꼬미야. 대답했어요? 여기 봐. 안녕하세요. 나는 꼬미예요. 꼬미 꼬미 꼬꼬미 꼬미 꼬꼬미. 그럼 여러분, 오늘도 전국에서 러블린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전국 각지에 계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 안녕.